고소한 맛과 바삭한 식감으로 중독성 있는 맛을 선사하는 튀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튀김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식재료를 기름에 튀기면 단백질이 풍부해지고 풍미가 좋아지고 무엇보다 지방의 함량이 증가합니다. 지방은 비교적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영양분으로 적은 양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또 지방은 우리 몸속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저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몸 안에 저장해두면 생존에 유리한 것이죠. 우리 조상이었던 원시 인류는 지방을 탐한 덕분에 살아남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DNA에는 지방을 선호하는 원초적 본능이 새겨졌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튀김의 대표 주자인 치킨 역시 처음엔 생존을 위해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정통 미국 남부식 닭 요리는 닭을 오븐에 굽는 로스트 치킨이었습니다. 백인 농장주들은 오븐에 굽기 전에 날개와 발, 목은 버렸다고 하는데요. 이를 흑인 노예들이 숙소로 가져왔지만 오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로스트 치킨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찾은 게 기름에 튀기는 것이었습니다. 날개나 목 같은 싸구려 부위도 기름에 튀겨내면 잡냄새가 줄고 뼈가 상대적으로 부드러워져 뼈째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또 튀김은 고열량 음식이라 고된 육체 노동에 시달리는 흑인 노예들에게 좋은 영양 공급원이었습니다. 퇴근 후 치맥을 즐기는 현대인처럼 치킨은 예나 지금이나 마음을 위로해주는 힐링푸드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죠? 핫클릭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